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유쌤입니다.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전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 우리 정부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고 국민들은 기꺼이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북에 살아있고 남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에서 학대받고 남에서는 외면당한 그들은 이제 중국 국경 브로커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참전 용사들, 그 50년 후의 비극적 현실을 이호환,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새벽, 서울의 한 탈북자 지원단체에 긴급한 구조 요청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죠. 잘못하면 이제 북송되지 않을까. 여기도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자기의 신상 문제를 그 알려준 것 같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으니 급히 구해달라는 내용. 주인공은 국군 포로 전용해 씨였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은 경상북도 영천군 신량면 신덕동 일구입니다. 거기서 나서 자라서 1951년 6월 달에 한국 국방군에 나갔습니다. 1953년 포로가 되어 50년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전 씨는 북한을 탈출해 천신만고 끝에 지난 9월 북경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본인이 국군 포로라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사관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일 없으니 한국 가겠으면 가고 알아서 하라. 뜻밖의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실망과 그 애통한 마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중국 공안에 체포된 전 씨는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지대인 도문의 탈북자 수용소로 호송되었습니다.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럼 대사관까지는 다 온 거니까. 왜 손을 못 잡아주는가. 그렇잖아요. 뭘 확인하게 됐는가. 외교통상부는 국군 포로인지 몰랐다며 국방부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외교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참 그 국방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 자세는 전혀 모릅니다. 말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국방부는 국군 포로 여부를 확인하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9월 26일 날 국군 포로 명부에도 없고 그다음에 그 거주지 본적지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 사람은 이미 사망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배신을 현재 국군 포로 명부에 없다. 국군 포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국립묘지의 전사자 위패를 모신 곳에는 전용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할 전사자 명단을 찾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신원 파악은 쉽습니다. 거의 뭐 관련 자료가 있고 본인이 진술을 하시기 때문에 짧게는 뭐 두세 시간, 길게는 3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군 포로 전 씨가 중국에 넘어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 사건을 인지를 한 것은 국방부였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국방부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본적지에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본적지에 연고자가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사관 측 문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미 확인하고도 5달 동안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 씨 행적을 쫓아 두만강변 국경지대로 갔습니다. 지난 6월 전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싸돈, 즉 며느리의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넘어왔나요? 이게 되게 많잖아요. 저제 같은 그 노가관의 호공이 없이 호공이요? 그 우리 가봤지. 거기 한 거리 한 47세기 한방을 그리고 전 씨 일행은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그의 안내를 받아 길림성 화룡으로 잠입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때마침 화룡을 방문 중이던 한국인 사업가 이 씨에게 한국 내 친척을 수소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전 씨의 몸값이 1억 원. 그 양반들이 내보고
저기 국어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축을 좀 찾아달라고. 예. 전두일 씨, 조명일 씨 국어를 중국 조선족들이 돈 1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1억을. 예. 예, 예. 이 씨는 귀국 후 영천에 사는 동생 수희 씨를 찾아 국군 포로 형이 살아서 북한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형제 간의 전화 통화까지 주선해 주었습니다. 전날 가족을 대략하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우리 형제간 이런까지 전부 쫙 다 되더라고요. 다 되는 거 보고 내가 그 고향의 친구분 이름을 한번 대보라 이랬거든요. 그러고 고향의 친구분 이름을 둘을 대더라고요. 대니까 아 확실히 형이 맞다고 그래 인정을 했다. 전용희 씨는 전쟁이 끝난 후 사망 처리되어 가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었고 가족들은 현충일을 기일로 삼아 전 씨의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한편 사업가 이 씨는 국방부에 국군포로 전 씨가 북한을 탈출한 후 조선족 브로커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자기는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다 문의를 해야 된다. 제가 거기다 통화하니까 뭐 정부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은 없고 예. 나올 때는 지 혼자 나와야 된다. 제가 좀 허접한 거 그냥 다 있고 이 사람이 확실하니까 예. 그냥 그거 알려고 했는 거야. 국군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 또 아파. 국방부는 이때 전 씨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한 달 뒤 다시 중국을 찾은 이 씨는 브로커로부터 전 씨 가족을 직접 구출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람까지 7월 10일 날 예. 화장역 앞에서 만나자고 사람까지 보낸다고. 네, 사람을 전화번호를 다 해주고 약속, 시간 약속까지 다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안 나왔어요. 7월 10일 날. 8월부터 동생 수희 씨에게 직접 중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을 만나려면 3천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만나기만 해주면은 상봉한 뒤에는 당신의 든 비용은 논밭을 파더라도 내 책임지고만. 그러면 상봉만 시기도 하고 그럼 경비는 당신이 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될 거 아이가 이러고 그러고 그 외에 멋이 한 게 그 전화를 자꾸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외에 돈을 요구하니까 내가 말이니 그거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국가는 외면을 했고 가족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인질 상태였던 전 씨 일행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소위 말하면 이쪽 한국 측에서 돈이 안 놀러오니까 돈이 안 놀러오니까 무슨 운영 자금이 없는 것이죠. 운영 자금이 없으니까 그 같이 나온 며느리 그다음에 그 안 싸둔 그 여자를 인신매매 팔아버렸어요. 그 8월경에 아들은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북군 포로의 가족이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생사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8월 초인가요? 예.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제 전화가 하나도 안 되니까 예. 저희 사촌 누나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제발 지금 잡히게 됐으니까 도와달라고 있잖아요. 우리 누나는 또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예. 모르겠으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동생이 오니까 그때 물어보라고 예. 그렇게 하고 끊었대요. 가족을 못 잃은 후 브로커로부터 탈출한 전 씨는 한국인 브로커 박 씨와 선이 닿았습니다. 이 화면은 박 씨가 찍어준 것입니다. 맛이 좋아요. 문 같은 데서 자꾸 막 그 밥동을 찬 밥동을 염하는 거나 던져주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래. 그 어르신 말하는데 엄청 막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럼 처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더니 얼굴이 시까만지 막 그 막 배가 부어가지고 깨졌어요. 내가 처음에 그것까지 처음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 씨는 전 씨를 북경으로 데리고 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용희 씨가 국군 포로라는 것과 고향과 친척 등 자세한 인적 사항까지 전달했으나 한 달을 넘게 기다린 후 돌아온 대답은 국군 포로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알아서 한국으로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통화했는데 그런 걸 물어보면 그런 사람 없고 없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전용희가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끝까지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한 전 씨는 박 씨가 마련해준 중국 위조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한이 없고 저게 소위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지금 6.25 동란 단시 머시가 이북에서 빼꼬리라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말이지 살아 생존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내가 국군 포로라 하는데도 확인을 옳게 안 하고 이래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자식을 낳아 군에 보내네 누가 하겠습니까? 전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는 그때서야 전 씨를 빼내기 위한 외교에 나섰습니다. 제가 사람이 있는 한 꼭 고향 땅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더 이상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네, 이 적재에 갇힌 포로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해낸다는 이야기. 이 미국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김준만 PD, 지금 전용희 씨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북경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은 전 씨 한국행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 씨는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복수가 차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은 북송되고 며느리와 안싸돈까지 인신매매된 상황에서 혼자 한국에 온들 탈출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유한 PD, 정부의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사람을 인질로 잡고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브로커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한마디로 국군 포로들의 탈출을 기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행을 원하는 국군 포로들에게는 필요하긴 존재입니다. 취재진은 중국에서 또 다른 국군 포로도 만나보았습니다.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연길. 두만강이 열기 시작하면서 브로커들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이곳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국군 포로 송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군 포로를 주고받는 적정 가격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국군 포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국군 포로의 가족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 원이나 5,6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이게 본인은 이제 3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죠. 이 국군 포로 사업은 99년 한국에서 국군 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받을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것입니다. 하사 같은 경우가 한 3억 8천 정도 되고 그다음 중사가 한 4억 2천 되고 그다음 2등 옛날 계급은 막 2등 상사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등 상사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돼요. 이때부터 브로커들은 국군 포로라면 값비싼 골동품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국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가 심부름만 해줘도 돈이 생기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막말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뭐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돈이겠어요. 한 건만 잘하면 평생 먹을 돈이 생긴다. 실제 횡재를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뭐 교통비, 숙박비 여기 뭐 데리러 나가도 되는 선이 있고 뭐 할인으로 나가도 선이 있고 그러니까 한 7, 8천만 원씩 거의 많이 가진 1억 돈씩 가진 사람이 있어요. 7천만 원부터 1억까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자 국경 지역의 동포들이 너도 나도 국군 포로 빼내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두만강 지역 사람들은 거진 다 이런 문제를 하거든요. 백두산에서부터 샛별, 군충까지 이 병역이 얼마나 길어요. 뭐 농민들은 다 그런 일을 하거든요. 실제로 국군 포로 구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선에서 뛰고 있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국군 포로 한 명을 한국에 보냈으나 동료는 돈을 챙겨 달아나고 그는 오히려 중국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해 보내서 보다 좀 보내고 월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 저 미국에 보내요? 네. 왜? 또 이 포로에 한대 있다고 합니다. 나도 이왕 이 발 빠졌던 바에 우선 거기서 돈 뽑아가지고 그럼 남대가 살아야 돼. 내 정신 못 살아요 지금. 이 씨는 이날 밤 사람을 북한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같이 가보았습니다. 국경 지역의 두만강 상류는 시냇물 수준으로 어린 아이도 쉽게 건널 수 있어 보였습니다.
브로크 이 씨가 임시 거주하는 두만강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북한 국적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 김모 씨의 주소와 나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70 됐나 그렇게 됐겠나. 키자마 하는 사람이. 키자마고? 응. 그래서 여기 지인도 하나 있을게. 팔을 닮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응. 우산군. 목숨을 건 모험이지만 성공하면 온 가족이 몇 년간 살 수 있는 큰 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인은 한밤중에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국군포로 전용일 씨 사건이 크게 문제된 이후 국경지역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감시가 집중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도 접경 지역의 도로마다 전례 없이 차단과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거지는 총을 쏘지 못하지. 금년부터는 예, 도강하는 거 총 쏘라. 중국 사에도 명령 내리지요. 그러나 브로커들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경비대원들과 선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날 때 국경 경비대하고 연락까지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소식에 오시오. 어느 날 몇 시 지금은 건너지 말라. 경기가 심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 기다리라. 그 어느 날 몇 시 내가 어디에 와서 나가겠다. 두만강을 건너면 북한에 있는 안전한 곳에서 국군 포로를 찾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담배도 피해야 되고 많이. 담배 속에서 이 냄새를 버려야 한다. 이 화장 냄새. 세숫비누 냄새. 세숫비누 냄새, 화장품 냄새를. 단무지에 가서 단째를 일부러 얼굴에 끼얹어야 하고. 단째. 예, 웬만하면 옷에도 예, 너무 깨끗하게 입으면 이건 나쁩니다. 국군 포로를 찾으러 북한 내부를 다니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가 제일 녹은 담배 있지 않습니까? 역각지 들어간 거에서 한 털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걷는 거 하면 통행증은 없습니다. 통행증 나서 가게 되면 거기서 6위동으로 30원짜리 담배. 그거 가서 한 털 주게 되면 다 거기서. 그 보유 지도원들이 다섯 당 하면 다섯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씩 주거든요. 다 지도원 동지 정식이나 사주시오 하고 돈 줘가지고 또 눈을 슬쩍 감아가지고. 국군포로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군포로에게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처자식이 있어 후환을 겁낼 뿐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일이라 선뜻 따라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나서 따라 나서기 무서워해서 그 사상 교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한단 말입니다. 내 가문 야하든 목이 걸려서 어떻게 가겠는가. 부모들이 심정이라는 게 자. 이 자식들 걱정하지 말라. 이 자식들이 여기서 살도록 꼭. 자, 이 구맥이면 이 식구 식소리 다 쓰시면 이 구맥이면 3년 산다. 조선돈 10만 원이면 몇 해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중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도 된다고 회유하거나 심지어는 납치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뭐 납치도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그 뭐 그렇게 간단해요. 뭐 북한에 가 도매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라 하면 그 중국 탈북한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특히는 그 군포라거든요. 납치를 해가지고 중국에 데리고 넘어와서 돈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사람이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북한을 오가는 브로커들은 돈만 준다면 당장이라도 국군포로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닥터를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준비해야죠. 가자면 가시오. 내일이라도. 승용차에 모셔서 편안히 올 수도 있죠. 중국돈 그저 한 3만 원이면 그저 승용차에까지 앉혀서. 이렇게 데려 나온 국군포로는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중국의 국경 지역 조선족 브로커에게 숨겨집니다. 우리 집은 뭐 몇 년 또 이름 아이들
내가 또 그 사람, 내가 올 때도 말한다. 혹시 그런 사람들 왔다면 내가 당신 이름 말할 필요 없고 당신 내 이름 말하지 말라. 응, 한국에 가서라도. 아나 이리 들어오게 되기는 막 손수라면서 손 돕고 요만한 걸 하나씩 주더라고. 독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까고라도 뛰어야지. 제 피면 난 죽으니까. 우리는 걸리면 죽기 때문에. 모조리 그 지약 하나씩 다 허주면 있었지. 그래서 걸리면 죽고. 연길이나 심양 등 대도시에 들어서면 북한 쪽의 추적으로부터는 일단 안심입니다. 브로커들은 이때부터 한국의 친척을 수소문해 가격을 흥정합니다. 국군 포로 같은 경우는 어떤 놈들은 그냥 한 5천만 원, 심하게 부른 놈은 1억까지 부른 놈이 있다면 보통 그냥 이제 3천, 4천, 5천까지 막 부른 놈. 대체적으로 현재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서를 씁니다, 되게. 근데 국군 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같아요. 돈을 먼저 너는 3천만 원이다 하면은 3천만 원을 각서를 씌웁니다. 각서를 씌워가지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라. 그러니까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 어느 한두 명 인주를 잡아버려요. 중국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건데 인주를 잡힌 겁니다. 당신 한국 들어가면은 무조건 돈을 보내라. 당신 자식이나 찾아가려면은 그 돈 안 주면은 자식 그냥 우리 죽이든가 공안에 고발해가지고 북한 보내겠다. 입국한 국군 포로의 상당수는 인질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박 씨도 브로커에게 잡혀 보름간 억류되었습니다. 독박하다가 또 그렇게 하고 나 그것도 생활 시켰어요. 그 사람도 다 그저 그 돈이 그 문제니까 돈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거기서 날 먹이고 그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다 거기서 자고. 6천만 원 내놔야 우리 시아버님을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6천만 원도 없었거니와 도대체 6천만 원이 너무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브로커분들이 6천만 원 안 내놓으면 북한에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두만강에 처역했다. 그러더라고요. 흥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위조 여권 전문가들이 한국행 여권을 만들어줍니다. 한국 사람이 하나 비자 받아가지고 중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권 가지고 그 사람 사진 찍어서 얼굴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저기 한국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간 다음 이따 사람은 그 중국에 남아가지고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보통은. 한국 그 여권을 사가지고 고를까 그래요. 그 여권에 그 사람 그 사진 사진을 바꾼다? 예, 골강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골강다고? 예, 그럼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 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중국 말관한 게 그 변방 그 검사하는 사람들 돈 뭐 천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 포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찾는다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 포로분들도 이제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당연하게 브로커들의 밥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중국에 제2의 전용일 씨는 없을까?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있는 국군 포로를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안 해요. 그 도망가서 거는 사람들 없어? 그 몇 있어? 여자요 남자요? 몇 살 나대요? 브로커로부터 국군 포로 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조선족 브로커는 중간 브로커였습니다. 북한에서 국군 포로를 데리고 나온 브로커와 협상 중인데 상대가 1억 원을 요구해 가격이 내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탄 끝에 중국에 숨어있는 또 다른 국군 포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70대 노인이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무게 한 1kg 되겠다. 일주일 조금만 된다. 아주 고향에 걸어봐서 도망가 넘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이름요. 그 고향은요?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계산이 잘 모르겠습니다. 강 씨는 정전협정 직전 포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묘지 위패봉황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사자 명단에 강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말한 고향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향에는 강 씨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중국에서 형제를 찾는다는 말을 믿지 않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강 씨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 이름을 좀 얘기해 좀 해주세요. 이름은 우리 큰형은 아버지는 최진이다. 그리고 형이 누구는 김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는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세 번째는 된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전사했다고 통보해 준 동생이 북한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갑작스런 귀환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고향이나 뭐 이야기 네, 다 맞아요. 하나도 네, 하나 틀림 없어요. 말하면 다 맞습니다. 네, 확 맞네. 대개서 1점도 안 빠지요. 아, 확 맞네. 얼굴도 혹시 하나도 무슨 점을 가족보도 빼고 이래가지고 호적은 지워져 있었고. 그동안 가족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영혼 결혼식까지 올려 주었다고 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단단히 믿고 있었잖아요. 이 뭐 참 꿈도 아니고 뭐 생각도 아니고 이상한 게 뭐라 돌아가는 게 지금. 북조선 인민군대 포로 수양소로 넘어갔습니다. 포로 수양소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우리를 귀환하는 거 하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언덕군을 거기로 갔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그전에는 언덕군이 아니고 아오지라고 그랬습니다. 참 눈물이 훈련소에서 우리가 이 사람 위에 중시가 우리 같이 서해 같이 구포훈련소에서 담요를 쉬고 이랬다 밤에 어느 시간에 기상 크거든. 고향에 가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그거 아직까지 남쪽에서 뒤로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머물고 있는데 지금 오늘 꼭 고향을 찾아가겠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동생을 데려오는 비용이 1억 원이라는데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군포로가 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왜 가족들이 돈 걱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찌됐든 간에 막 이거는 정부에서 좀 될 수 있으면 협조를 좀 잘해가지고 좀 그걸 좀 당연하게 주면 해가 주야 되지 뭐 우리가 와 자꾸 가만히 있어도 저가 차차차차 다 밟아가지고 여기 오게끔 고향 오게끔 해줘야 되지 그거 뭐 자기 오되면 우리가 뭐 유랑 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그것도 아니고 나라 위해서 갔는데 왜 우리가 자꾸 저 안 쓰더라도 저가 다 고향 오게끔 정부 해줘야지. 네, 이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사망 통보해주고 이 비석에 이름 새겨주고 할 일 다 했다는 정부. 결국 그 빈자리에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완 PD, 지금 국군포로 강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강 씨는 현재 중국 모처에서 도움을 기다리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강 씨가 두만강을 넘은 지는 열흘이 지났습니다.
취재진으로부터 강 씨의 탈출 소식을 들은 정부 관계기관들은 일단 강 씨의 귀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정환 PD,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이 추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94년 조창호 씨의 귀환을 시작으로 한국 땅을 밟은 국군 포로들은 30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생사가 확인된 국군 포로를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길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의 생존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있던 공장에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국군 포로가 몇 명 있습니다. 이름은 리금철이고 리금철. 네,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저 군대 들어온 이와이가 벌어들여온 사람을 찾던 그 사람 이름은 김길이랍니다. 자기 군대 나올 때 아이 자승가에 가지 난거 보고 나왔답니다. 그 아발 뭐. 아들도 한국에 있답니다. 한 탈북자는 간호병 출신의 여군 포로도 생존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기 벌어들여올 때 자승가에 그 할머니가 뭔가 저 그런 거 그런 이런 뭔가 간호원 의사회장 거에 그런 걸로 나왔다 하더라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저인데 이 뭔가 백가란 이 노친으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반대. 정전 성립 당시 추정 국군 포로는 8만 8천 명. 그러나 북한이 돌려보낸 포로는 8,33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유엔군 측에 추가로 포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국군 포로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로 협상에 우리 유엔군 측이 주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국군 포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측에서 우리 포로를 상당수를 인민군대 내에 자체 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측이 쉽게 포로 협정에 응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조건이 작용했던 것이죠. 북한이 국군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은 데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저 탄광이나 광산 제일 힘든 데만 가다 집이었는데 또 도망치지도 못하였군. 지하당굴이라는 게 뭐 보통 수직으로 450m 내지 600m 정도 돼요. 거기 가서 일하는 무슨 메카리 있어 도망도 못 치거니가 뭐. 나 14년 동안 내일도 없이 살았어요. 반짝도 없습니다. 여름엔 헛 벌리는. 겨울에 동복이라든데 군인들 입다 벌린 동복이요. 속속에 입으면 있었을까. 내일도 없이 그거 입고 추운데 어떻게 입는가. 한 북한 주민이 작성해준 국군 포로 거주지 현황입니다. 대부분 탄광 등 광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대한 한 탈북자는 북한 당국이 생존자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군 포로 정확히 기록이 되지 범거리 기록됩니다. 포로가 몇 명이고 누구는 어디서 살고 주민등록 이 중국처럼 이렇게 무고 전지가 아닙니다. 외부도 알고 안전계통도 알 수 있고. 최근 들어 탈북자 관련 단체에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의 구조 요청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쪽의 친척을 찾아 구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남쪽에서는 다 돌아가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는 남쪽에서 국군 포로를 찾자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돌아가신 걸로 알기 때문에. 북에서? 예, 북에서 남쪽까지 찾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편지에는 고향 주소와 친척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라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한번 문의를 해봅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사실 거의 대답을 안 하고 우리가 확인했는 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뭐 그런지 모르겠고. 운 좋게 남측의 가족 손에 편지가 들어가도 웬만한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상봉 작업에 나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브로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되신가요? 대충. 비용이 좀 들죠. 3천만 원 정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다 다니는 비용하고 뜨든지. 다행히 이 씨는 친척들이 거들어줘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국군 포로인 셈입니다. 국군 포로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북한에? 거의 있죠. 좀 있으세요?
그분들도 다 오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아, 그럼 나 오고 싶어 하지. 이인영 씨는 한 탈북자로부터 형님의 생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하는 이쪽 우에 이쪽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군 포로 형님을 만나려고 통일부의 상봉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산가족 교류 주선 단체들의 명단을 건네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거는 어떤 데는 뭐 한 2만 불, 또 어떤 데는 5천 불.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하는 데가 한 2천 불 정도. 그때 당시에 4살인가 3살 때 찍은 거예요. 33년도. 죽은 줄 알고 잊고 지냈던 형님. 그런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이 씨는 이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립묘지에는 아직도 형님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백방으로 뛰었지만 형님과의 상봉은 지금껏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핵 문제로 인해 소강 국면에 있지만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다방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숱한 회담이 열렸으나 국군 포로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협상 상대인 북한이 1953년 포로 교환을 끝으로 북한의 국군 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옴으로써 국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적인 해석과 판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국군 포로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국군 포로를 데려오지 못할 바엔 대화를 그만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료쌀 이래가지고 줄 것만 자꾸 주는 게 이런 것도 하나 면담도 주질 않는데 그런 지원만 자꾸 해주는 게 그게 우리 정부로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국민이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응답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군 포로를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상봉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 성과가 나타난 게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군이 덕분에 말이지 이렇게 정말 상봉하게 되고 하니까는 뭐 그 우리 장군님의 배려를 생각할래야 말이지 생각할수록 말이지. 한결같이 본인의 뜻에 의해 북한에 남았다고 강조하는 국군 포로들. 북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 같은 기회를 얻은 사람마저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공화국에 남은 사람들이고 또 이미 공화국에서 북쪽 여자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있는데 뭐 돌려보내라는 거. 돌려보내서 가정 이산시키는 게 인도 중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송환의 국군 포로는 한 명도 없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 보다 근본적 문제는 우리 정부의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의지였습니다. 법률적으로 국군 포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NSC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대석한 자리에서 이걸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는 국군 포로를 없는 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군 포로. 결국 일선에서는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기가. 그럼 누가 알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실제 들어오면은 이제 뭐 좀 뭐라 해야 되나 탈북자하고 똑같이 뭐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따로 해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래. 절박한 것은 대부분의 국군 포로들이 7순을 넘긴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들은 다 일러예요. 이제 아마 10년, 5년 후에는 국군 포로 문제가 거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은 데가 모든 거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문제인데 우리 개인의 노력도 안 돼요 이거. 이거 뭐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문제인데 빨리 손 좀 써주세요. 더 큰 문제는 송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98년 귀환한 장 씨. 그리던 가족을 만났지만 지난 5년간 한 시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내 직계 가족은 정말 장가라서 응하고 우리 차하고 다 가지고 가버려서 어디 가지고 갔는지 몰래 추방 다 시켜서 어디 가지고 갔는지 몰래 그 아들 죽은 지 살았는지 몰래 그런 게 생각할 때 잠이 안 오지 뭐 참 안 돼 이래. 야. 부인 박 씨의 심정도 괴롭습니다. 22살에 헤어져 7순이 다 되어 만난 남편이 밤낮 북한의 가족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청춘 자성을 그 18에 이어가지고 혼자 사는 게 한 가지인데요. 자석 들 때 굽이굽이 참 말도 못하지요. 이로 가르물고 그렇게 살았는 게 그렇게 이왕 오니까는 막 그 하에 맺혀가지고 혼체를 내 혼체를 살 중에는 안 그렇지만요. 그 할 바에 보니까는 고마워 막 가르먹고 싶어요. 애써 아버지를 모셔온 아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에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든 것입니다. 그 동생들이 전부 다 붙잡혀가고 지금 현재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할 때 아, 내가 아버지를 차라리 안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걸.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 것만 했는데 북에 있는 애들이 지금부터 고생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됐다. 실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군포로. 이제 남북 당국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공개 석상에 올려 상처를 보상해줄 방법을 논의할 때입니다. 네, 이 전쟁터에 보내놓고 뒤는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우선 부끄럽게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의 예민한 문제라고 덮기만을 일삼은 우리 정부. 곧 적지 않은 병사를 또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로가 되어 50년을 살아도 챙기지 않는 무심한 국가가 무슨 염치로 병사들에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